Times. 네, 샌더 커스텀샵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지만 또 지겨워하시는 그 약간 양가적인 네. 감정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시리즈죠. 바로 샌더 커스텀샵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6대의 기타를 쭉 해볼 건데 미리 또 한번 오늘의 여정을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5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5 본톤, 스트랫, 렐릭. 오늘은 865만원짜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지드 허니블론드 컬러고요. 예쁘네요. 네. 네. 디자인은 정말 눈에 아주 쏙 들어오는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컬러가 강렬하죠. 네. 그 다음에 오구텔레. 오구텔레가 783만원짜리 하나 기다리고 있고요. 쌍바인딩. 예. 네, 그리고 오구 스트랫. 이거는 1000이네요. 1000. 979만원. 네, 그리고 6263 스트랫. 759만원. 그리고 그죠. 천 다음에 나오니까 싸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63 스트랫 799만원 800이죠. 네. 그 다음에 59 텍사스 텔레 요게 879만원 해서 이렇게 6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대충 뭐 이렇게 보면은 한 5000만원어치 예. 정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네, 첫 시간은 좋습니다. 네, 좋아요. 55 에이지드 허니 블론드 노밀금이죠. 노밀금. 네. 에이지드 허니 블론드입니다. 네. 저희가 오 예전에 했던 걸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요, 가장 최근에 했었던 게 올해 3월이네요. 그렇게 오래된 것까지는 아니군요. 근데 그 예전에 썼던 모델들은 다 스쿼드 이전에 했던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2019년 3월에 했었던 모델은 다시 태어나도 팬더 칠 것 같습니다. 고슬고슬 잘 지은 흰쌀밥의 매력 18.5 이렇게 나왔었고요. 누가 8.5? 선생님이 12, 제가 8.5잖아요. 저희가 이제 스쿼드라는 시스템을 만든 게 늘 항상 이제 커스텀샵 같은 게 나오면은 둘의 의견이 너무나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너무나 달라지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점수가,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쿼드를 만든 거죠. 사실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스쿼드를 만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에이지드 타이티안 코랄, 이거 2019년에 했었던 모델은 미국 수출형 영광굴비 순창고추장. 저는 진라면 순한 맛, 외국인들한테는 역시나 매운맛, 뭐 이렇게 해서 99 이렇게 나왔고요. 1955가 아니고 2055 같습니다. 중원을 지배하는 기타 이렇게 나왔던 게 2020년에 있었던 남 리미티드 빈티지 커스텀 55 스트랫 9.5, 9.0 나왔고요. 중지기네요, 중지기. 네, 그러네요. 중지기. 2022년, 아 올해가 아니군요. 작년 3월이군요. 작년. 어쩐지 되게 오래됐다는 기억이 들었는데 2022년 3월이면 1년 반 전이네요. 네. 752만 원대였어요 이때는. 네, 지금은 865. 그때 살 걸 그랬나? 네, 뭐 근데 이게 뭐 같은 시기에 나와도 뭐 스펙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 천차만별이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때 80점 나왔네요. 실전용 스트랫. 저는 오지는 오리지널리티에서 55. 오지는 오리지널리티. 이렇게 점수를 드렸었던 전적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오늘은 865만원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38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뒷둘레는 79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 모델이고요. 어허. 렐릭 락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어요. 원피스 2A 그레이드의 플레임 메이플 넥이고요. 네. 그리고 54 스타일의 V백 쉐입이 적용이 되어 네. 있습니다. 두툼하고. 네. 빈티지 스타일 튜너가 네. 금장으로 올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본넛, 지판은 메이플 통이죠. 대통맥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여기에 또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7.25에서 9.5인치, 184mm에서 241mm 반지름으로 갑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네로 톨 6105 프렛입니다. 네, 픽업은 핸드와운드 마스터 디자인 본톤 스트랩 픽업 네. 54 스타일 커버가 올라가 있는 54 모델이고요. 54 스타일 커버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동글동글. 네네, 동글동글. 네. 약간 좀 뭐랄까 소품 같은 그런 예,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드는 예. 이 본톤 픽업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오버드라이브를 사용할 때 헤드룸과 선명도가 조금 높아진, 다이나믹이 뭔가 좀 더 느껴지는 뭐 그런 성향을 표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예,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본톤. 예. 뼈 소리죠. 뼈 소리. 뼈 때리는 소리. 뼈 때리는 소리. 네. 컨트롤 1 볼륨 2톤 5A 픽업 셀렉터의 FAT 50s 블렌더. 이거 블렌더군요. 네.
블렌더가 네. 사용이 되어 있어요.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에이지드 허니 블루드 컬러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우와. 좋다. 톤이 풍성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본톤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꿀톤인데요? 꿀톤. 네, 허니, 아, 맞아요. 허니톤이에요. 딱딱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건, 뭔가 풍성하고 네. 보드랍게 네, 맞아요. 어, 짝짝 감기는 네. 느낌. 야, 꿀톤. 꿀톤. 어이, 좋다 이거. 성인 줄 알았더니 밀성이에요. 밀성이에요. 네. 좋아요. 네. 자, 듀얼리스트. 약간 골톤이네요. 아, 요거는 아, 네. 진짜 드라이브가 아주 뼈소리가 찰리게 먹네요, 그냥. 네. 좋지? 아, 이 뭔가 디자인부터 소리까지 좀 확실히 차별화되는 느낌이 좀 있기는 있네요. 네, 좋습니다. 뭐, 기타 우리 많지만 메이커도 많은데 그냥 팬더 치세요. 고민하지 말고 팬더를 쳐라.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레드락스인데 어 진짜 찰지네 이거. 약간 그 빈 소리도 좀 나고요. 텅텅텅텅 정도. 좋다 이거 진짜 좋다. 볼성과 밀성이 적절하게 예. 혼합되어 있는 바로 그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단단하고 딱딱하면서도 약간 빈듯한 그 소리에다가 그 꿀 같은 그런 풍성한 느낌까지. 그러니까 있네. 바삭하게 구운 가래떡을 꿀에 찍어 먹는 느낌인 거죠. 아, 진짜 잘 갖다 붙였다. 가래떡이 또 좀 뼈 같지 않습니까? 가래떡이 아 진짜
아, 그런 질감. 아, 그런 질감. 아, 아이고, 좋아요. 이펙터도 잘 먹어요. 이게 단단하니까. 진짜 좋다. 그런 거 있죠, 왜 고성능 자동차.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거. 아, 그렇죠. 네, 그런 기분이에요. 아, 좋습니다. 이야, 고성능 자동차의 느낌. 이 마샬 게인을 한번 넣고. 좋다. 이 마샬에다가 지금 게인을 풀로 당겨보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오는 게 지금 마샬 풀게인이잖아요. 예. 그럼 보통은 이제 좀 억센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예. 아무리 스트레스 싱싱싱이라도. 예.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빈티지하면서도 멜로우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예, 바달바달. 네, 바달바달. 아,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꿀 발라놨다라는 느낌이 거기서 느껴지는 그 억세지 않게 차 이렇게 싹싹 감기는 그래요? 그 느낌이 굉장히 뭐랄까 따뜻하고 좋은 그런 질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시각적 효과가 있나 봐요. 있네요. 청각적 네. 효과가 아니라 어떤 이 색깔의 소리가 나요. 그렇죠. 얘는 아주 미각적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반주부터 들어볼게요. 아유, 신납니다. 그 마지막에 마샬로 했는데 참 감기네요. 네, 착착 감기. 너무 좋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5-5 네. 본톤 같이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색깔에도 소리가 있다. 색깔에도 소리가 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젖과 꿀 말고 뼈와 꿀이 흐르는 기타. 뼈꿀기. 뼈꿀기. 네,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스쿼드를 한번 돌려볼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사운드 36, 네.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이고요. 79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0. 제가 더 나왔네요. 79.5입니다. 네, 요즘은 이제 가격대가 또 계속 올라가면서 80점을 잘 못 넘고 있어요. 네, 가성비에서 너무, 많이 까먹다 보니까. 네.
그래서 79.5. 지난번에 저희가 2022년 3월에 했던 모델은 딱 80이었는데 79.5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가격이 700만원대이기 때문에 80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또 텔레가 항상 1, 2점 모자라게 나오니까 또 몰라요. 또 몰라요. 네. 783만원짜리 59 텔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